자, 렌타디 가보겠습니다. 과연 히드라가 뜰 것인가? 아이, 이러면 안 돼요. 아무리 스카웃이 도마리여도 대검터가 껴있으면 안될 겁니다. 얘가 히드라였으면 한번 돌려봤을 텐데. 마린이어가지고. 안 되겠지? 안될 거야. 무리하지 않도록 할게요. 이번에 돌릴게요, 이번에. 얘 때문에 아마 안 됐을 거야. 106. 와우, 카카도네. 5개. 파워는 5개고요. 6개까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. 아, 그 남자 혹은 그 여자. 디파일러? 어, 아칸 두 마리네요. 하나 바꿔야죠. 맹독이 떴고요. 다른 분 한번 볼까요? 여기 보라님도 맹독이 계시네요. 어, 뭐야? 아, 아, 왜 이래. 너무하네요. 아직도 5개예요. 6개. 6개 이상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. 와, 또 마린 나왔고요. 아이고, 쫄보 형님 또 나오셨네요. 아! 어떡하지? 분위기 안 좋은데? 편식이 빨리 못 깰 수도 있어요. 운 좋으면은 빨리 깰 수 있긴 한데 타워가 너무 없어가지고 최소 6개 이상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5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요. 편식이 빨리 하기는. 와, 미쳤다 이거. 편식이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. 아니, 그래도 10라운드는 잡을 수 있죠? 히드라 나왔네. 오, 다행이다. 그나마 다행이네. 오, 좋아. 화벳? 나쁘지 않네. 쫄보형님 나오지 말고요. 그렇지. 자, 하나 남았습니다. 뭐 남았는지는 대충 보니까 벌처가 없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벌처 한 마리. 미네랄 들어가겠습니다. 벌처를 뽑기 위해서. 벌처, 오케이. 이러면서 바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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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꿀만한 애들 다 바꿉니다. 일단은 바꾸고. 어? 드라군. 드라군. 바로 갑니다. 디파일러. 디파를 일단 두 마리거든요? 근데 잠시만요, 좀 더 바꿔볼게요. 어, 디파일러 바꿔. 저글링 좋아요. 이러면은 업그레이드 안해도 2단계 깰 수 있습니다. 왜냐, 레어타워가 좋거든요. 보세요, 2단계 잡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디파일러 바꿀게요. 자, 보시면은 2단계, 네, 그냥 잡았죠? 솔직히 드라군 한 마리 있으면은
웬만하면은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. 유니크랑 드라곤 한 마리 있으면. 레어가 엄청 강력하잖아. 또 누구 있지? 바꿀리가 잘 안 보이네요. 그 여자. 아, 그 여자 바꾸면 안 되지. 그 남자 아직 못 뽑았는데. 바꾸면 안 되죠. 절대로. 안 나오네요. 그 남자가. 근데 학살타워 업그레이드를 안 해놔가지고 라인이 약간 뚫릴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드네요. 역시 업글 안 해놓으니까 업글 좀 해놔야 되겠다. 이번에 업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오, 나이스. 굿샷인데요. 여기다 그 남자까지 나와주면 완전 대박이었을 텐데 그 남자는 안 나오네. 레어타워 현재 6개. 한 개 더 만들어야 돼요. 언럭키 세븐 먼저 하겠는데요, 이러다가. 2단계 미션으로 출발. 지금은 아니에요. 들어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. 역시 학살타워는 세긴 세다. 공속이 빠르니까. 아, 근데 놓치네. 하나 놓쳤어요. 놓치면 안 됐는데. 2단계 출발. 그 남자 나왔다. 다행히 얼럭키보다는 더 빨리 되긴 했네요. 곧 있으면 얼럭키도 돼요. 지금 바로. 자, 그러면은 팝에 바꾸고. 잠시만요. 좀 천천히 바꿀게요. 그 남자 벌쳐. 오케이, 바꿔 바꿔. 에이, 젠장. 디파 레이스 히드라. 디파 그 여자 없어요. 다크 없고요. 이분 아칸 나오셨구나. 17업이나 하셨네. 2단계 잘 안 잡히니까. 와, 히드라 두 마리. 이분이 제일 좋다 지금. 주황님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. 일단 업글이 같이 되기 때문에 20라운드 때 뭐 딱히 업글 안 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마 여기 벌써 만들었구나. 오, 멋있는데? 그래요, 출발해요. 바꾸시고요. 바꿉니다. 아, 이런. 유닛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아, 이런. 근데 업글 안 하면은 못 잡지 않나요? 잠깐만, 20라운드 잡으려면 업글 해야 돼. 어떻게 하지 이거? 팔아야 되나? 리버? 아니면 여기서 업그레이드 들어가서 마린 업그레이드 하면 되려나? 아, 이러면 되겠지? 잡을 수 있겠죠? 어, 잡았다. 오케이. 잡았어. 10업. 템플러 업그레이드 한 이유는 드라곤도 있어가지고 한 거예요. 얘 잡고 맹독이 바로 들어갈게요. 6유니크 업적부터 한 다음에 리버 팔고 하면 되겠다. 오케이.
바로 맹독이 들어갑니다. 볼 것도 없이 6유니크 업적하고 저글링 두 마리 떴네요. 그리고 타워를 좀 짓고 바꾸고, 그리고 학살 타워 바꿀게요. 아 잠깐만, 좀 기다렸다 바꾸자. 배슬 좀 정리하고 한 타이밍만 더 버텨봐. 좀만 기다려보세요. 알아서 바꿔줄 테니까. 자 갑니다. 과연 아 제발 가스 잘 받아야 돼. 이건 잘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못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조합이네요. 그냥 절반 평범하다 그냥. 그래도 35까지 찍었습니다. 캐리어는 한 40업 정도 해야지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3단계. 아, 근데 하필 거인이 나오네. 차라리 유령이 나오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. 아니면은 탄핵 타워 혹은 지옥불. 지옥불이 최고죠, 솔직히. 데미지를 잘 봐야 돼요. 아직 아니야. 45업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? 내가 볼 때는. 그니까 뒤에 숫자 있잖아요. 앞에 227 플러스 805. 저 805 숫자가 1000 정도 돼야지 아마 오버로드 잡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주변 유닛이 딱히 뭐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아. 와우 좋겠다. 가스 잘 받아야 돼. 그렇지. 100가스 두 번 좋아요. 데미지 볼까요? 943 될 것 같은데?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. 그래도 캐리어가 사거리가 좀 늘어나가지고 인터셉터 자체가 공격할 때 해볼만한 것 같아. 마린 공식업 돼있고. 아! 한 타이밍 놓쳤다. 아니, 근데 왠지 안 됐을 것 같은 느낌 들기 때문에 업글 조금만 더 해볼게요. 966 이번에 돌리겠습니다. 25라운드 솔직히 많이 늦은 거예요.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려봐야 되겠죠?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이야. 이분 나랑 동시에 돌렸네. 아 그냥 잡네. 여기서 노려줬네요. 에이 진작에 할걸. 전단계에서 했었어야 된. 그냥 잡네요 그냥. 이거 안 바뀌어. 바꿀 수 있었는데. 아비터. 아비터 없어. 업글 같이 적용돼서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별로예요. 라인 정리가 안 되거든요. 이분 3단계 엄청 잡으셨어. 나도 좀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. 어? 아비토 두 마리다. 근데 왜 못 바꾸겠지? 라인 정리 잘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바꾸겠죠? 이번에 바꿀게요. 지금 바꾸자. 초글링 또 아비토 떴네. 파베. 매직 타워 너무 많다. 바로 가 바로. 그렇지. 바꿔. 어? 히드라 두 마리. 점드라 저주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?
유니크하디야? 지금 나 유니크 몇 개죠? 다른 유니크가 다섯 개인가요 지금? 그렇군. 이상한 사람 취미도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. 오 파랑님 나이스. 좋은 타이밍에 돌려주셨네. 어? 진짜 이상한 사람 취미 가능하겠다. 발키리 맞다. 발키리만 만들면은 이상한 사람 취미 가능합니다. 발키리 떴으면 좋겠다 진짜. 28라운드야 벌써? 하벨 없고 아 근데 레어가 너무 없네 보니까. 생각보다 라인 정리 잘해주는데요 캐리어? 뭐지? 라인 정리 할만한 유닛이 딱히 없는데. 폭풍타워 있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공 15밖에 안 돼있고 괜찮은데요? 생각보다 라인 별로 안 뚫렸어요. 다섯 개밖에 안 잃었어요 라이프. 탱크 디파 발키리 만약에 있었으면은 스타쉽도 한번 해볼만 하긴 하지만 레어가 없다는 거. 아 잠깐만 아 왜 돌려 이거를.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. 다음 라운드가 리버잖아요. 그러면 안 망할 수도 있어. 얘가 얘를 공격해준다면 말이죠. 아니 얘를 공격하라고. 야 너 빨리 가 리버 쫄로 가. 됐어 오케이 잡았다. 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. 큰일 날 뻔했다 진짜. 팝에 디파 디파 바꾸고 레이스 바꾸고. 오 좀 들어줘도 됐어요. 히드라 바꿀게요. 아 괜히 바꿨어요. 네. 아 근데 바꾸긴 바꿔야 돼요. 원하는 레어 타 들어가고 발키리 좀 떴으면 좋겠는데 발키리 안 뜨나? 아 발키리 떠야 되는데. 촉수 있잖아 발키리. 아 발키리 안 뜨네.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원하는 레어 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. 어? 발키리! 아 뭐야 레어타워 없잖아 나 지금. 이거 만들어서 제발 발키리더라 부탁이야 발키리! 오! 이상한 사람 침입 됐다. 나이스 마린 바꿔 제발! 오! 제발! 아! 오!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 아 미치겠네. 여왕을 많이 해야 돼요. 왜냐? 학살이가 있으니까. 그래 500원 벌러 가자. 이거 저 타워 더 지어야 됩니다. 왠지 아시죠? 이상한 사람 침입 받았거든요 3개? 레어 타워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5개를 만들어야 돼요. 1000킬 때 보너스도 받으니까.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왠지 업그레이드가 딸려가지고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드는데 그래도 도전하는 정신이 멋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도전하겠습니다. 좋았어. 맹독이 좋아. 다른 애들만 떠라 제발. 같은 애들 뜨지마. 바로 출발. 와 근데 진짜 이쁘게 떴다 에픽이. 그렇지 않아요? 되게 이쁜데? 바꾸고. 아! 어? 잠깐만. 아 이러면 안 되는데? 같은 애 뜨면 안 되는데. 다른 애가 떠주는 게 오히려 나는. 아니 뭐 다른 애 떠.. 같은 애 떠주면은 뭐 더 좋긴 한데 시민을 웬만하면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싶기 때문에. 일단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다.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폭격이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. 제발! 아 유령 타워 지금 몇 라운드죠 근데? 레어 한 3개만 더 만들게요 그러면은. 지금 5개 만드는 거 좀 힘들 것 같고
아, 매직 타워 같은 애가 안 뜨네. 아, 뭐야. 이러면 안 돼. 35라운드네요. 타워가 왜 이래. 아. 진짜 징징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워 아닙니까, 여러분? 아, 이건 진짜 진짜로 징징 될 수밖에 없어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. 그 폭격기를 바꾸면 안 됐었어요. 스타쉽 할 수 있었는데. 아, 그쵸. 스타쉽 할 수 있었는데 실수했어요. 지금이라도 폭격기 한 번 떠주면 안 되니?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세 개. 세 개 한번 바꿔볼게요. 레이스, 맹독. 맹독. 하나 뭐였죠? 레이스, 맹독, 골리아. 천킬 이제 구 있으면 또 되는데. 가디언 떴네. 폭격이 안 뜨니? 안 뜨는구나. 그냥 두 개 들어갈게요. 37라운드인데 잠시만요. 어떻게 할까? 더 만들어가지고 레어 만드는 게 낫겠지? 두 개를? 레어 두 개 금방 만들 수 있어요, 제가 볼 때는. 아,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안 돼가지고 망할 것 같은데, 왠지. 일단 가디언 바꿔보자. 레피드. 아, 이러면 안 돼. 아! 이러면 더 안 돼. 메탈 없어? 드라군. 38라운드인데? 나 어떡하지? 아! 한 개만 더, 한 개만 더. 터지면 안 돼. 됐어, 됐어. 아, 진짜 바쁘다. 레어, 드라군, 블러드. 드라군, 블러드. 그리고 절벽. 야! 잠깐만! 와, 미쳤다. 이거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. 근데 나 업그레이드 할 돈이 없어가지고 망할 것 같은데 이거. 진심 망했는데? 바꿔, 바꿔. 아니, 이렇게 나와도 지금 문제인 게, 아, 얘를 팔면 어떡하니? 아니, 걔 팔면 안 되는 건데. 그래도 깬 것 같은데요, 느낌. 500원 벌러 가도 돼요? 이거? 500원 벌러 가면 안 되겠지? 아, 500원 벌러 안 갈래. 가면 못 깰 것 같아.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못 깬 것 같은데. 아, 너무 욕심 부렸다. 그쵸? 너무 욕심 부렸어.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캐리어랑 얘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충분히 클리어 가능했을 것 같은데. 네, 이건 제가 너무 욕심 부렸네요. 아, 욕심 부리지 말걸. 뭘 출발이야. 출발은 끝났는데. 이미 끝났습니다. 아, 너무 욕심 부렸다 진짜. 그래도 재밌었어요. 정신 사납게 했잖아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